고래야, 넌 어떻게 생각하니? 이 좋은 공원에 어프로치 연습한다고 꽁 쳐날리고는 그대로 두고 가는 이 비양심을 어떻게 생각하니? 진짜 양심불량이네. 응? 어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공원에 와서.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무개념 골퍼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.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하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. 골프채를 든 한 남성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오른발 앞에는 또 다른 골프공이 놓였습니다.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이곳은 연습장이 아닌 울산 북구의 한 해변공원입니다. 또 다른 남성이 백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울산의 진하해수욕장. 서퍼들과 피서객이 주변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공을 날린 겁니다. 분노한 시민들은 시위 트럭을 동원해 이 남성이 나오는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.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. 잘못하면 골프공.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부산과 충남 등에서도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.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행위에 갔다면 특수상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. 여기 구석에도 또 보고 있다. 아 참. 곳곳에 골프공입니다. 대체 누가 이런 걸까요?